여기 30에 떨어진 놈이 이렇게 여기와 대응이 되거든요. 그런데 맞을 만큼만의 힘으로 치면 30에 떨어진 놈이 이렇게 와요. 한3 정도 짧아져요. 맞을 만큼. 속도가 빨리, 빠른 속도로 들어가면 여기 올 놈이지만 느린 속도로 들어가면 회전이 빠지면서 이렇게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30에. 그렇다는 거는 지금 출발이 있는 26 정도니까 이 정도를 향해서 가면 돼요. 목표 지점 여기다 생각하고 이렇게. 자, 이제 이거죠. 거꾸로 앞돌리기. 뒤돌리기 칠 수 있는데 앞돌리기를 칠 이유가 없죠. 네. 빨간 공은 코너 좋은 곳에 있고, 뒤돌리기를 쳐야죠. 이걸 앞돌리기를 치면은, 19점 맞고 직접 맞을 수도 있잖아요. 뒤돌리기를 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칠 수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 뒤돌리기는 충분히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전 선생님이 다 어떻게 회전과 당점을 쓰는가를 제가 봤더니 보통 그냥 10시 방향 2팁 아니면 3팁 정도예요. 그렇게 치면 벌써 Q가 지금 150, 140cm인데 이거 지금 2m 가까이 떨어진 곳이거든요. 회전을 사용하는 순간 이놈의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다가 휴거리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공을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여기 들어오게 하려면 목표 지점이 여기인데 회전을 많이 사용해서 치려면 얘를 두껍게 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끌어치기처럼 치든가 아니면 세게 쳐야지만 분리각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느리게 치면 일로 들어가는데 일로 들어가면 길게 쉽게죠. 회전도 많고. 그리고 공이 멀고 큐거리가 불편해서 제 두께를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다는 거죠. 회전을 많이 쓰는 순간. 그런데 회전을 조금이라도 적게 주면 스쿼트와 커브가 덜 일어나니까 내 예상 범위 안에서 두께를 맞추기가 좀 더 쉬워지죠. 그리고 회전이 적으면 두껍게 치지 않아도 좀 짧아져요. 여기까지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오더라도 회전이 적으면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득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멀리 있는 공 두께를 맞추는 면에서도 거의 무회전에 가까운 게 유리한 거예요. 두께 맞추기도 편하고 그리고 짧게 만들기도 편해요. 제가 한번 왼쪽 방향 느낌 팁. 그러니까 11시 55분 정도만 주고 쟤를 2분의 1보다 좀 두껍게 변형해서 쳐볼게요. 공이 세게 치지도 않았고, 그쵸? 세게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음 배치도 이렇게 비슷하게 얘를 여기다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공은 회전을 안 주면 안 줄수록 내가 원하는 두께를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데, 회전 안 주고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더 훨씬 실수를 적게 합니다. 확률이 높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큐를 들어요. 들어요? 네. 미세하게 들어요. 공이 그러니까 막 가벼워져. 으쌰. 오, 힘있게 오죠? 네, 으쌰. 바로 효과가 나오네. 아, 어쩌다 말고. 아, 지금 들었어. 들었는데 잘 맞았기 때문에 이렇게 자, 아시겠죠? 회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오늘은 너무 많이 해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고
압돌리기 치시고, 압돌리기 2연습을 조금 더 하셔요. 왜냐면, 2연습이 되게 좋은 것이, 스트로크, 반듯한 스트로크 밀어치는, 반듯하게 밀어치는 스트로크 만드는데, 이거 이상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 배치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뒤돌린 배치. 이것도 조금. 네. 고맙습니다. 네.